여러분들 안녕! 오늘 밍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.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. 아멘! 한 번 더!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.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. 아멘!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마음을 보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도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어.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가꿔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. 내일 또 만나. 안녕.